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전사의 말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에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붙이고 지식도 폐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장 오늘 본문에 너무 좋은 말씀이고 담송하는 말씀이 되는데 오늘 저는 이 구원 문제와 사랑과 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원. 우리 천국에 가야 되는데 구원 문제 한번 성경 한 군데 더 찾겠어요. 요한일서 와서 요한일서 3장 390페이지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하지 말라. 우리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의 공기가 생명에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14절 다시 시작. 우리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의 공기가 생명에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 안 하면 총 못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천국 들어가지만,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사망에 마귀 권세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왜 많은 사람이 지옥 간가? 사랑 안 했어요. 사랑 안 해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못 들으면 큰일 납니다. 제가 그럼 행위구원이네? 믿음구원이야 되는데 믿음구원은 당연히 사랑은 행위잖아요. 뭐 신학적이자 공격을 받아버려요. 이단대부로 또. 근데 이게 표현을 잘해야 되겠더라고. 가장 키는 뭐냐면 사랑해서 정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박해주의가 돼. 박해주의. 더블씨가 불교도 사랑하자, 같이 인정하자. 그래도 본 거예요. 사랑해서 정한 것이 아니고, 진짜 믿으면 사랑이 되어진다. 진짜 믿으면 사랑이 되어진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사랑에 정한 게 아니에요. 믿어야 정가요. 근데 진짜 예수를 믿어버리면 사랑의 사람 바꿔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보자. 원인이 뭐냐? 주님 만나야 돼요. 십자가 피를 통해서 주님 사랑을 느껴버리면 사랑의 사람 바꿔지고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와야 돼.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해가 되죠. 이렇게 해야지 신학적으로 제가 공격을 안 받아요. 만일에 사랑 안 하면 지옥 가. 그러면 내가 이단돼요. 아니요. 사랑하고 안 하고 다 지옥 그 관계없어요. 믿음으로 가요. 할렐루야. 십자가 피를 믿고 죄 용서 받고 구원 받는 거지 행위는 아니에요. 행위구냐 사랑구냐 막 맹세하고 막 피터지게 싸워요 또. 근데 그것이 말을 잘못하니까 행위구는 아닌데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근데 진짜 믿는 것이 십자가 피를 믿는다면서
그 피때 그 피에 피 나에서 피 흘린 주님의 그 피의 사랑을 믿으면 죄 용서받는데 그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 죄 용서받아요. 그냥 지옥 갈 사람이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 그러면 정말 주님 사랑하게 돼 있고 주님 사랑하면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나한테 한 것이다. 똑같다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 주님 사랑하게 돼 있어요. 십자가 피를 믿어지면 진짜 믿어지면 사랑하게 돼 있고 그러면 형제도 형제니까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 지체니까. 근데 형제 사랑하는 거 보니까 주님 아직 못 만났네. 십자가 피 여기서 확신이 없구만. 그러니까 결국 지옥까지. 그러니까 오늘 자 그래서 요한일서의 3장이 뭐냐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갔다. 뭐 사랑하지 않은 건 사망이 있다. 이 얘기 똑같은 얘기인데 설명을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자, 원리를 제가 말씀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사랑이 하나님이라 이제 큰일 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도 되지 뭐 공의 있거든요. 공의도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공의는 심판인데 사실은 잘하고 잘못해서 일 많이 하면 상 주고 일 적게 하면 적게 주고 그 공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사랑 자체가 돼.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 말씀은 사랑이에요. 말씀 자체가 예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가 전부 성경의 내용이에요. 얼마 사랑가 십자가 피 주고 샀다. 마귀 사랑하지 마라. 마귀 사랑 것은 마귀가 준 것은 세상 것이니 금시 권시. 마귀가 예수님한테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줄수 있다 그랬어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래요. 내게 넘겨준 것이 줄수 있다. 언제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넘겨져 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줄수 있다. 예수님한테 그렇게 믿잖아요. 돈줄수 있어요. 명예 다줄수 있어요. 마귀가 천하 영광 다줄수 있다니까.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그래서 그 말씀이 사랑이고 성령이 사랑의 영이에요. 성령 아홉 가지 첫째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근데 첫째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면 나머지 여덟 개 맺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뭔가 하나님 사랑이고 말씀이 사랑이란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말씀이 생명을 줘. 생명을 주죠. 생명하고 사랑하고는 같아요. 잘 아시라고. 생명하고 사랑은 똑같다니까. 자, 우리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면 명과 영생, 영원한 생명, 천국 영생, 영원한 생명 주기 위해서 피가 사랑을 주어갖고 샀다.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니까 다시 생명과 사랑이 같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셔요? 자, 그렇다면 말씀이 영생을 주는 말씀이 생명이에요. 영의 양식이에요. 말씀의 생명이라니까. 다시 말하면 이세 가지 생명인 육체의 생명은 밥을 먹어야 됩니다. 육의 양식. 그 먹어야 칼로리가 생기고 에너지가 생겨. 영의 생명은 말씀이 영의 생명. 말씀 먹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져서 자. 하나님 자체의 사랑을 흘러온 거예요. 자, 햇빛이 보는 햇빛이 따스함이 햇빛이 보는 햇빛 자체가 빛도 되지만 뜨거움이 있잖아요. 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햇빛이 쬐어야 식물이 자라고 풀도 자라고 곡식도 자라요. 따스한 햇빛이. 근데 햇빛이 뜨거워요. 마귀는 차요. 싸늘해요. 지옥은 바로 마귀가 영원한 생명이 없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포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생명과 사랑이 하나라. 말은 뭐냐면 자, 세상에 죽고 싶는가? 사랑 못 받았어요. 근데 사랑해 주면 살 맛이 나. 누군가 사랑 받아보세요. 남편이 세상에 지쳐있거든요. 세상 너무 힘들거든요. 부인이 하, 여보 힘들지. 나 당신밖에 없어. 당신만 좋아해. 당신밖에 없어. 막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살아야 죽었구나. 직장에서 내가 안 있고 치사해서 사표 써불고 싶은데 처자식 먹여 살아야 되겠구나. 나란 존재 가치를 딱 인정하면 살고 싶어요. 악착같이 삽니다. 악착같이. 예. 내가 사랑받고 있으니까. 근데 아무나 사랑 안 해줘. 한 번도 사랑 못 받았어. 그러면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남편이 바람 펴버렸어. 아무리 대우 같은 집에 살아도 여자는 뭐 아무리 옷 좋은 입고 쇠붙이 금붙이 아무리 화려하게 해도 얼굴에 빛이 딱 없어요. 화장빨 안 받아요. 죽고 싶어. 저녁에 잠자면서 어떤 여자하고 같이 둥글고 있다 생각하면 미쳐버려 그냥. 삶아 돈 필요 없어요. 예, 버림받고 내가 배신당했거든. 배신의 미움이 막 불을 끌어버려 그냥. 그러면 이제 미움 그 마귀가 막 세갖고 미움이 살이 나버려요. 영적인 거 잘 되자고 영적인 어둠이 그렇게 왔다 와버려요. 그러니까 근데 용서해서 이제 상처 지금 주님 사랑해요 엉 울어. 야, 네 남편 바람 피운 것도 너 훈련시키려고 그랬어. 그렇게 내가 교회 왔잖아. 네 남편 바람 안 피웠으면 너 교회 안 올 것 아니냐? 그러네. 그거 이제 내 직책 받으면 이제 그러면 이제 아, 나 세상끼리 끊고 돌아오려고 하나님 남편 바람 피고 있구나. 남편이 참 내 희생물이구만. 마귀가 역사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교회 믿었어. 아이고 남편 불쌍해라. 불쌍 마귀 꼬임받고 귀신이 끌려갔고 구렁이 끌려갔네. 내 남편은 구렁이가 꼬글도 감고 있네. 그러면 생각하면 이놈은 구렁이 먹으면 막 잡고 금시고 구렁이 쫓고 남편 사랑해. 그러면 돌아와요. 영적 원리가 이렇게 돼 있어. 자 미움과 사랑이 이렇게 다 갈라져요. 마음이 많이 근데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아 이 아가 이 말씀을 깨달은 것은 옥토는 깨달은 자야 돼요. 오늘 깨달으시면 아멘 하셔요. 그래서 한 명의 선을 이룬 것이 로마서 8장 28절. 어, 그랬구나. 정부 우리 교회 죽이려고 했지. 요셉이 감옥이야. 그래서 나 복 받았어. 그래서 눈물이 호소가 떠갖고 우리 교회가 알려졌어요. 그래서 뭐 오셨구만. 경주서도 이사 오고 이렇게 보니까 눈물이 호소 때문에 죽게 생겨갖고 그때 혼나고 우리 교회 나 죽게 하나님께서 다 내 손에 있었다. 그러시네. 아, 연단 훈련이다. 너 사랑해서 어? 코로나 한 달에 갖고 그랬지만 안 좋게 알려져갖고 지금 막 그래서 유명해졌어. 아, 그러셔 그랬네. 인자상 이해가 되니까 어, 감사해요. 한 달 패스도 코로나도 감사 이러고 그것보다 하나님을 깨닫는다 그래.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이거 말씀을 듣게 되면 이제 초월해버려. 비행기가 높이 떠버리면 산에 안 부딪히거든요. 근데 낮게 뜨니까 산에 부딪히고 싸우고 막 그래갖고 피들기 싸워. 막 웃고. 근데 연기했다 알린 사람은 그렇구나 하고 높이 떠갖고 밑에 딱 쳐다보니까 싸울 것도 없고 미울 것도 없고 인생은 다 그러려니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어떠시 있구만 이렇게 한다니까. 자 그것도 뭐 남편 바람 피운 것도 사랑이네. 그럼 남편 이제 돌아와. 그래갖고 이제 잘못했네. 울고 또 그래갖고 이제 구원받아버렸어. 어메! 그 여자, 나쁜 여자. 근데 그 여자가 안 미워요. 그 여자 때문에 가정이 망해도 난리가 났는데 그 여자는 희생물이야. 아이고, 그 여자가 바람 피웠는데 그 여자가 미워 죽겠더니 이제 그 여자가 불쌍해 죽겠네. 그 여자 때문에 남편 꼬셔갖고 바람 피우고 난리가 났잖아요. 희생물이네. 그럼 그 여자가 불쌍하니까 귀신 쫓아서 그 여자 가서 전도해버려야 되냐. 그럼 완벽한 끝. 멋있는 인생 되지. 할렐루야. 그것이 멋있는 인생이다. 멋있는 인생. 제가 멋있는 인생 입시다. 그러려면 산천수천 엄청난 골짜기 내려갈지라도
다윗이 엄청 거창이 내렸어도 해를 들은 것은 그것이 사울왕 때문에 죽을 뻔해갖고 그래서 시편 기도가 다 했잖아. 그래갖고 멋있는 다윗이 만들었어. 이게 다윗도 죄성의 육성 때문에 엎어져서 날아갔다. 그래서 인생아 예, 성경 알면 영의 사람 다 보면 신령한 자는 뭐든가 판단하나 판단받지 않아요. 누가 뭐라 그래라. 애기들이 뭐라 그래 내가 그래.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그래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리고 하나도 반응 안 보여. 내가 같이 화를 내버려. 누가 싸우면 판단 내가 받잖아. 아무 말 안 하면 대면 판단 안 받고 내부터 물어. 그냥 아 나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하나도 사람한테 칭찬받으면요 화가 있어요. 사람을 높임받는 거 하나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절대 칭찬 못하게 나는 죄밖에 없다고. 나는 어떻게 용서받은지 모르겠네. 죄밖에 없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네요. 맨날 내 실수 잘못되면 울어야 돼. 저는 조금 그거 같아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 사람도 내 피해 전에 나를 사기치고 돈 떼어먹고 한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 뭘 잘못했냐? 이왕 열렸으면 당연히 사기치지 말라고. 그 사람 회개시켜. 네가 사기 당해줬으니까 그 사람이 죄 지어서 그 사람 죽고 하잖아. 사기 당해준 네가 잘못이야. 바보야. 아, 내 잘못이네. 그제는 사기친 놈이 미운데 사기 당한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 미안해야 돼. 내가 영일려고 사기치지 말라고 해서 회개시켜야 돼. 내가 당해준 거야. 그 사람이 죄 짓잖아. 그러면 그 사람 죽고 하잖아. 누가 피해자? 나 때문에 그 사람 피해왔잖아요. 그 나하고 이제 혼나갖고 이제 기도했고 불받았잖아. 그러고 나니까 아이고 그것도 하나님 뜻에 안 있었구만. 보디발의 처가 불쌍한 거예요. 보디발의 처 때문에 요셉이 감옥 가고 그래서 궁무증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보디발의 처 미워가졌네. 아이고 보디발의 처가 생성한 제자가 갑자기 귀신 잡고 그 짓거리 했거든요. 원래 점잖은 제자인지도 몰라. 근데 어쩌겠어. 그러니 우리가 누구 판단하고 정죄하냐고. 그러니까 미울 사람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할렐루야. 지금 사랑자 설교를 하나 해야 되는데 그 설교는 안 하고 이제 오늘 본문 다 읽고 설교할 시간이 없네 지금. 사랑을 오래 착. 사랑이 없이도 방 못하여 천사의 말. 얼마나 좋은 말이야. 사랑이 없을 소리 나는 우리 꽹가리 같은 거.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 없이 불사르게 내어줘요.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는데요. 불사르게 여러분 보세요. 빨간데 들고 으쌰으쌰한 사람 있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뭐 투신해버려요. 죽어버려요. 떼 좀 내려주고요. 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줬잖아요. 자기 의를 나타내요. 그래서 의사 누가 죽었다고. 그냥 파업하다가 누구 죽어버렸다고. 근데 사실은 근본짓거리 귀신짓거리지. 지 몸 때려 죽으면 어때? 죽어버려요. 그러다고 지만 나타내고 사랑이 없이 불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사랑은 오래 참. 그럼 사랑 오래 참어져요. 왜냐? 하나님 오래 참거든. 그게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래 참어지게 돼 있고 온유해지죠. 그 사랑이 부드러 내 말 간판다 떠나갔으니까 쉬게 안 합니다. 사랑은 자랑할 거 뭐 있어. 부끄러운데 교만할 것도 없고 내가 자랑하면 그 사람 약고 죽거든요. 그 사람이 상처받아요. 무례행치 안 해야 되거든요. 예의가 있어야 돼. 자기 구자가 성내잖아요. 내 사랑하니까 성 안 내자요. 불이 기뻐야 질날 기뻐하고 모든 거 참고 믿고 바라보고 견뎌내자. 왜냐면 주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죠. 자 나무는 열매보아 사과 예수 사과 열매 나 사과 나무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가 없는 거 보니까 가시 엉겅킹마 나무가 잘못됐구마 주님 못 만났네 그러니 난 지옥 이거요. 근데 이것의 원리가 정확히 나오면 사랑에서 정권이 아닐까요? 사랑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열매가 맺을 수가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죠. 천국 백성이죠. 자 오늘 보세요.
여러분 인간 갈등했잖아요. 내가 90 잘하고 해서 10 못했는데 그거지 마. 그따지 마. 무조건 사랑해줘 봐라. 무조건 사랑해줘 봐. 남편이 아니고 무조건 사랑해줘. 당신밖에 없다고 울고 기도해줘 봐. 그러면 남편이 머리로 인정해 머리 역할을 합니다. 잘하셔요. 무시하면 안 돼요. 아니면 무조건 사랑해줘. 잘해서가 아니고 무조건 사랑해주라니까. 그러면 다 풀려요. 누가 지금 나하고 좀 마음이 상해. 그래. 어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부족해서 그랬어. 얼마나 힘들었어. 그러면 사람이 다 다치면 물을 풀어줘요. 그리고 고마움을 느끼면서 자기 마음이 긍정, 부정이 똑같은 말도 부정의식까지 뭐요? 꼬투리 잡고 꽉 미워요. 긍정의식은 이해가 되어져. 사랑하다한테 허물을 덮어져. 덮어진 내 새끼 부모 다 덮어져요, 그냥. 근데 미움증이 난 것은 사랑이 떨어지니까. 온도계가 또 온도가 내려오니까 추운 거예요. 따스한 바람 여기가 따뜻하거든요. 따스한 훈기를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감사를 주고 찬양을 주고. 그래서 교회는요 사랑이 많으면 부흥돼요. 자 서로 아이고 왔네네 그냥 세신잡기 안 하고 하면 와줬어 와줬어 한번 와준 거 고마워야 되는데 어째 지난번에 안 나왔어? 이렇게 딱 그러면 아휴 마음 상해 기분 나쁘게 안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나와준 거 고마워야지. 제가 여러분 그런 대로 보면 돼요. 하, 힘든데 나와줬구나. 네, 쟤는 안 나왔어요? 고맙고 다지 마. 그러면 내가 사랑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야, 고맙다, 고맙다. 그럼 안 나왔다고 또 뭐라고 해? 그러면 와, 상처받고 기분 나쁘. 기분 나쁜데 뭐 오고 싶어? 안 나와, 알아볼지. 그게 안 된 거예요. 율법적인 목사는요, 막 강단에 때립니다. 뭐라고 하고, 자기 혼자 잘났어. 다 떨어져 가버렸어. 근데 목회를 뭘 모르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맛있는 거 먹여줘. 맛있게 밥 먹으면 오게 돼 있고 병 고쳐주고 해결해 줘야지. 다 사랑받고 싶지. 그럼 아픈 거 여러분이 오늘 자 8절에 보니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은사 병 고친 것이 뭐예요? 아픈 사람 해결해 준 거 사랑이죠. 사랑 많은 사람 은사가 병 고친 은사가 있어요. 안수한다는 거요. 사랑을 못 합니다. 찡꿀 빠져요. 그리고 가지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것을 그래서 사랑해서 뭔가 주고 싶어서 몸물친 거거든요. 근데 그거 안 받으려고 가버렸잖아요. 받아야 된대. 받아야 된대. 예, 이 성이 가 흘러가거든요. 생명 흘러가거든요. 어디 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어제 그 집에 끝나고 나서도 남은 사람 비벼도 해주잖아요. 강사 있는다가 나는 내 성도 온 사람도 해주고 마지막까지 예 나는 그것밖에 없어. 줄 것이 줘야 되니까 뭔가. 그래서 결국은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가정에서 남편 행복해 주세요. 말하지 마. 잘못 알아. 부부간에 말해서 안 고쳐줘요. 알아, 다 알고 있어. 그냥 말하지 말라고. 그냥 덮어주고 사랑해주면 날 이렇게 기대해주니까 내가 잘해야지. 이거 안을 사랑해준. 그래서 자 대접받고 대접하라. 율법의 선약한 게 먼저 주어야 돼. 그것이 씨앗이면 심어보라고. 먼저 심으라고 무조건 안을 사랑해줘보라고. 무조건 사랑해줘. 잘하니라 그 말하지 말.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아니 잘하고 싶은데 할 마음이 없는 듯이 마음을 주고 동기를 줘야지. 그 기쁘게 해주고 있으면 돈 갖다 주고 섬겨주고 계속 해줘봐. 그럼 많이 풀어져요. 그러면 내가 잘해서 그랬다 마음이 우러난 거야. 먼저 주라고. 그것이 씨앗을 심어줘야지. 근데 대접받고 네가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 선의 강령 이걸 키라는 거예요. 사랑해줘버려 무조건. 아멘. 설교는 사실 하나님 사랑을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은 저는 중매장에 사랑을 막 전해주거든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십자가 앞에 사랑한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자, 천억 억조보다도 한 영혼이 더 귀하대요. 그러면 누가 1억 주면 퐁 빠지잖아요. 아니요. 천억도 필요 없어. 한 영혼이. 그리고 정말 가치관이 딱 바꿔지면요. 귀해.
그 사람 귀우니까 막 어메 어메 고맙네. 그 영 하나님 볼 때는 잘못하면 불 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사랑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잘 들으시라고 실제 사랑이 없어. 기도 안 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기도 오면 성령이 와요. 그리고 태워져. 물이 왔어. 생수가 왔어. 기쁨이 와. 희열이 와. 감사가 와. 내가 그 사랑 때문에 누가 나 스텝 받아도 지금 기도 사랑과 은혜 받아 여기 행복해 보거든. 마음이 평안하거든요. 왜 나를 사랑해요? 저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해요? 왜 우리 교회 사랑해요? 왜 우리 교회 기대 것이에요? 나 너를 믿는다. 진짜 나를 믿어요? 정말 믿으신가 보네. 오, 그래. 우리 교회는 민족 살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는요, 그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목숨 걸어요. 잘하시라고. 누구 말해서가 난 느껴져요. 그래. 우리 교회가 통일도 준다는데, 그래? 그럼 날마다 집회 해볼지. 이해가 되시, 아멘 하세요. 그 사랑이 느껴져서 그런 거예요. 흉내 아니에요. 가슴이 오니까 알아. 감사해요. 너무 좋아. 행복해요. 저는 진짜 행복해요. 정말 행복하다니까요. 기뻐요. 행복하셔요. 그 사랑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뛰고 달려가고 막 애를 쓰고 애를 쓰면서도 행복하는 거예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이 영이 생 여러분 그러면 신부가 되고 거룩해지고 나팔보 올라가요. 어둠이 떠나니까 영적 싸움인데 미움은 절대 안 돼. 그래서 미움 말 나는 많이 실패를 했어요. 난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 우리 가족한테 미안하고 정말 내가 잘못했어. 모든 게 잘못했더라고. 모든 게 진짜 잘못했어요. 얼마나 내가 혈기가 많은지 몰라. 다 내 의가 많고 다 이생에 제일 악한 놈이 박영우라는 건 알았어요. 얼마나 진짜요. 주여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서 그 미안한 거 이제 보답해 주려고 애를 써요. 진짜 내가 실수한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주님의 만난 사람이 주님. 그래서 미안해서 갚아주려고 지금 인생 짧은데 금방 지난 인생을 막 저는 정말 교회에서 살다 못 물리쳤거든요. 근데 가족에서 등한 이런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미안하지 이제 전부가. 우리가 모든 게 자기 죄를 알고 미안하고 잘못했고 잘해야 되겠고. 여러분 날마다 내가 사랑으로 보셔요. 저 사람이 됐죠. 저 사람 이름은 나는 무조건 줘. 허비한 사랑 무조건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근데 그런 마음이 없어. 그러면 외식이 돼요. 외식이 돼. 한계가 불어. 난 이렇게 잘했네. 나한테 그러네. 너 사랑 없는 인내 책이었잖아. 뽀록났네. 사랑의 보자기가 적은데 보자기가 이불을 싸는 게 안 싸진 거예요. 이불보로 싸보면 다 싸지거든요. 책보 갖고 이불을 잘라가니까 안 되지. 보장이 적으니까 네가 사랑해 주니까 다 허물이 보이잖아. 덮어버리지 않아. 응? 눈이 오면 생이 다 해주고 막 싹 덮어버려야지. 내가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 우리 성도 사랑 못 해줘서 미안해. 얼마나 그러면 어른이나 내가 사랑해 줄게 그러거든요. 남만치만 해라게 뭐 끝. 중간 교제가 끊어져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렇구나. 무조건 사랑해 주세요. 무조건 내가 전화해주고 미안했다고 잘못했다고 먼저 빌어. 그리고 끝까지 안 받아줘? 같이 사랑해줘. 그리고 울어야 돼. 예, 그 안에 어둠이 있어서 그 어둠 쫓아. 내가 사랑에 불이 좁으면 귀신 나갈 건데 귀신 못 쫓고 있잖아. 내가 능력 없어요. 그러면서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능력의 불의 사람으로 마귀를 이기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